분들이 그 역사와 함께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건과 이렇게 연관이 되실까요? 진외조부 유신벨이 1895년에 오셨는데 예. 고종 황제가 어려울 때 예. 위협을 받으니까 권총 하나 가지고 지켜줬구나. 그럼 가드 하신 거예요, 가드. 예. 와, 경비를 그게 편지에서 나왔고 우와.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이제 3.1 운동을 보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거를 전달을 했고요. 아, 예. 일본 경찰의 잔인성. 예. 신사 참배 반대. 아,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예. 예. 해군 장교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 예. 이제 순천서 이제 교회를 뭐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아, 이곳으로 오신 건 이제 아버님이 오셨군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의사 아닌데 이제 결핵 사업을 한 40년 했고요. 아. 저는 이제 광주 항쟁. 예. 5월 달에 제가 광주 가서 이제 시민군 통역을 해 가지고 아.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경찰이 있다고 아. 광주 항쟁 그 역사 현장이니까 외증조부부터 역사의 현장에 늘 계셨던. 아이고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니죠. 우리 그때마다 우리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전라도와 함께 전라도 130년이 돼가요. 아 좋은 일을 하고도 함께하고 나쁜 일도 함께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저,